빨리 돌아가. 잘 써주면 앞으로 나오고 있어. 내년 정확하게 내년 아 요 올해지 올해 이제 정확하게 음력 6월 달에 엄마 문소원이 있다. 알겠지? 그 셋째 애가 아프나? 그래. 알겠지요? 걔 많이 필요 주 있어. 내가 대강해줄. 그래 문소원이 있으니까 음력 정확하게 6월 달입니다. 알겠지? 문소원 이사를 가든가 돈이 들어오든가 그렇게 한단 말이야. 알겠지?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알겠지? 예. 자, 앞에 화장실 넘어가시죠. 아들 때문에 지금 보살이 지금 마음이 혹시 안 좋거든요. 알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다 지가 이제 풀어가니까. 알겠죠? 지금 최고 고비다, 지금 가봐. 그거, 요번 고비만 넘어가면 아무 걱정 없으니까. 우리 보살이 다리가 좀 안 좋거든요. 여기 어머님들 중에서 이 보살하고 요 보살 지금 다리 치고 안 좋고. 알겠습니까? 요, 허리하고 지금. 내가 풀어줄 테니까, 알겠지? 알아낼게요. 걱정하지 말고. 잘한다. 들어가. 집은 보니까 3층이가 집 내려온 게 3층이가 3층이네. 아까 보니까 우리 그 천안 보살님 말하대 그거 바로 날아가겠다. 날아간다. 그 보살 집에서 보니까 저기 바깥에 바다도 보인다. 근데 엘리베이터가 없다. 어? 엘리베이터가 안 보인다. 엘리베이터 있나? 날아간다. 어야, 어? 그래. 네 요번에 마음고생했네. 요번에 마음고생했다 이 보살. 자, 왜 그러냐면 지금 남편이 바람 폈다. 아이고야. 나온다. 개주가 그것도 어이 너미 여자 그것도 그냥 그냥 엔조인데도 그 여자가 악몽하는 엔조였다. 그 여자가 꼬셨다. 딱 보여. 아, 그 남자 배타라 그래라. 돈은 된다. 알겠지? 배타라 그래라. 그 남자
지금 남자 말이다. 돈 되겠다. 배신 안 하겠다. 무슨 말 알겠지? 본인 걱정 말이다. 지금 다리하고 허리 안 좋다. 아까 천왕 보살님 말씀하실 때. 알겠지? 자, 내 거짓말 아니고 요 보살 아마 요쪽 다리랑 저쪽 다리 어디 칼 됐습니다. 맞나 안 맞나? 맞으면 맞다 얘기해주세요. 하여간 요 다리 요것도 안 좋으니까 내가 가서 가서 내가 좀 알겠지? 많이 된다. 아픈데 최고 아픈데만 대라니까. 달리니까 허리 달라고 또 어깨 달라고. 쉣! 여러분 내가 왜 국회꽃 국화꽃 다섯 개가 올랐잖아. 바로 친정집 엄마한테 올려주려고 그랬거든. 알겠나? 오늘 내가 국화꽃 다섯 개 가져오라 했다. 아우 왜 갖고 오냐 물어보는데 말 안 해줬다 내가. 왜 갖고 오냐면 다섯 개 갖고 나 엄마한테 올려주려고 엄마. 그래! 요번에 부산 내려가서 이제 다른 데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가. 너는 아까 천왕 보사님 긁었기 때문에 너는 안 해줄란다. 이거 어디 있어? 천왕 보사님이 해줬기 때문에. 가시니 가겠나? 가시니 가겠나? 야 딸 나이가 많다. 50 지금 56이다. 시니 가겠나? 그 아가 남자다. 남자다. 그 아가 성격이 여잔데 남자란 말이다. 안해.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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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하는 게 안해. 그래. 내가 바로 얘기해줘야 된다. 근데 비방 하나 하면 내가 나 가게 할 수 있는 거야. 알았네. 요 다리 있지 요 다리. 요 다리 칼 됐나? 요 다리 올게 칼 된다. 올해 칼 된다 요 다리. 오른쪽 다리. 요 내가 칼 안 되도록 돌아다녀서 갖고 내가 방침해 줄게. 여기 오늘 좀 풀어주고 알겠지? 알겠지? 오늘 잘 왔다. 자. 자, 뽑아봐라. 아이고, 됐다. 됐다. 데려가. 돈 들어온다. 요 엄마 돈 받겠습니다. 아이, 거짓말 아니고 지금 돈 빌려준 데가 일곱 군데다. 알겠나? 정확하게 일곱 군데다. 자재거리 한 대까지 합치면. 알겠나? 요 보살 어머니 재석 달 안에 돈 들어온대. 나한테 가시나야. 일곱 군데다. 가시나야 떡에 온대. 들어가. 여기 나온다 너. 엄마야 거짓말 아이고 엄마는 102살까지 산다. 지금 나이가 90세. 축하합니다. 아니면 내가 살이 작아진다. 부모 대왕님한테 거짓말을 듣는. 100 그래 90 100 앞으로 10년 더 산다. 나뭅니다. 자 보살님 화명동에 며느리 있지요. 화명동 며느리가 그 며느리가 진짜 며느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며느리한테 그 며느리가 얘기하면 다 들어주세요. 어머니, 우리 보살님은 예, 보살님은 내가 긁어줄 데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보살님은 아픈 데가 없다. 어머니입니다. 여기 신님이 계셨을 때 기승결의가 너 일어서라. 요 아, 선생님 암환자였습니다. 신님하고 저하고 훈통갖고 내려갖고 암덩어리 싹 다 빠져나갔습니다. 작년에 7월달하고 8월달에 7월달 8월달까지 못 산다는 거 지금 방방 그냥 들은 것 같다. 예예. 예. 자 엄마 기도 많이 하십니다. 92인데 이 여보사님은 앞으로 102살까지 무난합니다. 아픈 데도 없어요. 하나 뽑아주세요. 대단하시다. 와, 나 조상이다. 조상. 조상이 돌봐준다 이 말이요.